안녕하세요, 김그린입니다. 오늘은 등살을 슬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운동 해볼게요. 그럼 운동하러 가보실까요? 고고! 엎드려서 양손 가슴 옆에 두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상체를 세워주세요. 호흡은 내쉬는 호흡에 복부에 힘 주시면서 동작해볼게요. 이때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끌어내린다고 생각하고 유지하면서 동작해볼게요. 엎드려서 양손 이마에 포개어 주시고 시선은 바닥으로 시작해서 상체를 들어 올려 줄 거예요. 호흡은 상체를 들어 올릴 때 마시고 내릴 때 내쉬어주세요. 상체를 들어 올릴 때는 복부와 등, 엉덩이에 힘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 느낌 느끼면서 동작해 볼게요. 엎드려서 손등 이마에 대고 한 발씩 뻗어 내 허벅지 옆으로 뻗어줄 거예요. 호흡은 손을 뻗을 때 내쉬고 마시면서 이마에 가져와 주세요. 등의 힘과 옆구리를 조이는 느낌 동시에 느끼면서 동작해 볼게요. 잘하고 있어요. 이제 땀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힘들어도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해보자고요. 했던 동작 한 번 더 할게요. 엎드려서 양손 가슴 옆에 두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상체를 세워주세요. 호흡은 내쉬는 호흡에 복부에 힘 주시면서 상체를 일으켜주세요. 이 동작은 허리를 강화시켜주고 등살까지 빼주는 동작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해볼게요. 슈퍼맨 자세예요. 양손 양발을 넓게 벌려서 뻗어주시고 머리와 가슴을 최대한 바닥에서 띄어서 올려줄 거예요. 호흡은 마실 때 올렸다가 내쉴 때 내려주세요. 내릴 때는 허리, 엉덩이, 허벅지 뒤에 자극을 느끼면서 힘들어도 버티면서 내려와 볼게요.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팔 다리를 교차해서 들어 올려줄 거예요. 호흡은 마시면서 올렸다가 내쉬면서 내려주세요. 엉덩이와 허리에 힘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 느낌 느끼면서 동작해볼게요. 잘하고 있어요. 힘들어도 그만큼 등 라인이 예뻐지고 있으니까 끝까지 힘내주세요. 양팔을 W자를 만든 상태에서 날개뼈를 꼬집어 준다고 생각하고 상체를 일으켜 주세요. 호흡은 마시면서 내렸다가 내쉬면서 상체를 일으켜 주세요. 등과 겨드랑이 아래쪽인 광배근에 힘을 주면서 동작해 볼게요. 하면서 앞에 서 있던 스완 동작 한 번 더 할게요. 호흡은 내쉬면서 내렸다가 올리면서 후 내셔주세요.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동작해 볼게요. 양팔을 W 모양으로 양 옆에 두시고 이대로 상체를 올렸다가 내려줄 거예요. 호흡은 상체를 올릴 때 후 내쉬고 마시면서 내려올게요. 상체를 올릴 때는 가슴을 열어주면서 등과 겨드랑이 아래에 있는 광배근의 근육에 집중해서 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운동은 허리와 등에 힘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만큼 등살이 정리되면서 날씬한 상체 라인을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상체 라인이 이전과 다르게 예쁘게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